쓱 거의 대선을 켰노.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아, 옷을 내일 만들어준 디에크 오늘 만났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중요한 거는 한 곡 더 달라고 하려고 그 얘기를 해보려고. 어, 디에크! 아이 사시부리 됐어. 로스리 나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우리 곡 페이 연락이 안 되던데. 아 그런 거를 다나카가 다 하는 게 아니라서. 담당자가 다섯 번 바뀌었다고. 소드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 와스레나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아 이럴 줄 몰랐는데. 소드스가. 자 그러면 와스레나이 지금 노래방에서 애창곡 차트 수시로 이제 검색해서 확인을 하는데 100위권 안에 이제 제가 만든 두 곡이 있죠. 소드스네. 두 곡이 있죠. 와스레나이와 이제 제 거 노래 Why My Night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좋죠. 딱 그러면 이런 거 베르사테 또까 이런 크로노나츠 베이프 또까 이런 거 다 그러면 그거 거기서 들어온 걸로 소데스요네? 쓱! 거의 됐으네. 와세레나이가 그렇게 진짜 잘 될 줄 몰랐는데. 소데스가? 아니 그럼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어? 예의상 이렇게 말한 건데. 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 좋아해 주실 줄 몰라서. 소데스네. 또 만들거나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아니 뭐 원체 또 디에크와 다나카의 이 호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궁합을 뭐 도망가 가려고. 아니 아니 잘 됐다. 이쪽 자리가 좋았어. 다나카가 원곡자 노래를 만들어준 사람 앞에서 와스레나이를 불러본 적이 없었어. 아 이게 또 효도 콘서트 같은 거구나. 네 들어봐 주십시오. 아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습고이 되시네. 와 스만 쳐도 와스레나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와만 쳐보겠습니다. 네. 와를 치면 이정현 씨의 와가 이정현의 와를 이기지 못했구나. 저또마테 지금 와그라노 있고 와락부비부비 못 이겼고 와랄랄랄라레. 아 저또마테 와스레나이가 와랄랄랄레를 못 이겼다고. 완투에 왜 와랄랄랄랄레를 못 이겼지? 와룡사 한봄에 와룡사 못 이겼고 김범수 와르를 못 이겼고 콜드씨의 와르를 못 이겼고 저또마테 다행히도 강혜연의 와요와요를 이겼어. 서네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를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 부르면 뭐 다시 내릴 겁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을 더 해봐야죠. 어떻게 해줄까? 그 정도의 영향력도? 벌써 이렇게 유행한 노래를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다나카는 그냥 호스트가 아니라 뭡니까? 힘든, 아픈, 사랑에 아파하는 그런 호스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만약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가처분까지 한번 생각해봐야죠. 대단한 원곡자네. 돈 되는 노래를 내리겠다. 알겠습니다. 번호가 참 좋네. 발이 6969. 6이 3개나 돼 있어. 알지? 악마의 숫자고. 악마같이 중독성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 맞아. 아무리 봐도 악마와 거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얕발이. 소데스네. 이 노래를 성공시켜줄 때 너의 영혼을 달라. 와. 사실, 자면서도 이런 꿈을 꾼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약간 부르기 전에 못 부를 것 같아갖고 약간 그, 추임새 하는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뮤직비디오를 태진에 팔았습니다. 톱부스타 가네. 또마떼 아니 노래를 하는데 왜 옆에서 춤을 춥니까? 춤을 춘 게 아니라 아니 이거 했잖아요. 저또마테 본인 노래를 불러도 그러면은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옵니까? 갑시다. 아. Why My Night 번호 뭡니까? 노래 1층은 좀 제일 위에 나오네. 레드벨벳, 스카프, 데이브레이크 다 이겼어. 송혜비는 카운트를 꺾고
오해피를 이겼어. 거의 됐으네. 인정게. 감사합니다. 원키로 원키로 갑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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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방에서 불러온 적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자기야, 날 사랑해주면 될까? 말처럼 쉽진 않을 걸 알지만 세게 날아나주면 안 될까? 나는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 감사합니다! 원래 다 신내린 목소리 한 곡 더 부탁해요. 그리고 다나카의 와세나의 노래방을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원곡자 앞에서 다나카는 원키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 원키 한 키 낮췄는데 한 키 낮췄는데도 이런 대화 중에서 우리 디에크는 영감을 얻지 않습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한 곡 더 주는 겁니까? 네? 노래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만들어야지 거. 얼른 가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지금 3월입니다. 3월이죠. 발매를 한 7월쯤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두세 달 좀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다 생각하고 오셨구나. 소고 됐어요. 7월 2일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7월은 제가 안 돼요. 어떻게 됐어요? 언제가 됩니까? 7월도 어렵고 8월쯤도 어렵고 9월쯤도 어렵고. 아, 근데 어떤 느낌을 부르고 싶어요? 뭔가 어떤 기분을 소고 됐어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나카가 한국을 떠나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며. 그동안 다나카가 팬들과의 이런 마음을 나눈 것도 있고 서로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남겨둔 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다나카와 이제 우리 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가 들릴 것 같을까? 다나카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불려질까? 이 마음으로 좀 곡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겨두고 떠난다. 뭔가 좀 더 솔직하게 부를 수 있는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테스트로 뭐 이거 불러봐라 뭐 할 만한 노래 말씀해 주시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거냐? 가볍게 느낌 아시죠? 편하게. 네, 가볍게. 디아이즈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아니 본인이 부른 것보다 더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거의 됐으네. 아, 역시 명곡에 따라 다나카는 또 가창력이 더 좋아지는 거. 아, 미안합니다. 아, 와세레나는 명곡이 아니다. 아, 스님하세요. 딱 80년 정도의 노래인 걸로. 80년 정도의 노래. 아, 미안합니다. 다나카의 근본이 노래입니다. 오. 얼마 전에 만난 각도상 속에 있던 마리스 미제리의 노래. 이 노래 완곡을 불러볼 테니까. 네. 아, 다나카는 아 이런 감정으로 노래를 하고 싶구나를 좀 네. 들어주십시오. 다나카 한국에서 이렇게 다나카상은 80점을 넘지 못하는 남자네요. 자, 우리 다시 만나요. 좀 가볼게요. 아니겠다, 네. 연락 줘. 아, 네네, 아, 내 거. 응. 네. 아, 겐더. 또 곡을 받았어. 아, すごい. すごいですね.